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벌써 3월의 중순입니다. 이번 달에는 총 3대의 신차가 선보일 것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신차가 상반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3세대 G80이 이번 달 말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3세대 G80의 티저가 공개가 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 소비자의 시선을 주목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모습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에서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공개된 GV80의 경우 미니 벤틀리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G80의 티저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G80과 관련된 소식은 유튜브 중에서 가장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실내 공간을 포함한 사진은 사실 지금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였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를 포함한 예비 구매자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연먹구름 채널의 구독자께서 새로운 사진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2열 공간과 GV80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후속 모니터까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티저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제외하고 새롭게 포착된 사진을 중심으로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그니처인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 하단부의 디자인은 세단이 SUV보다 좀 더 뾰족한 디자인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범퍼 하단 안개 등의 위치에는 그릴과 동일한 격자 무늬의 패턴이 양쪽까지 길게 확대 적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을 인해서 GV80보다 좀 더 와일드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가로 영상의 디테일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저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의 디자인이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입니다. GV80이 먼저 공개가 되었고 G80은 이번에 출시될 모델이 3세대 모델입니다. 두 차량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날렵한 느낌, 좀 더 세련된 느낌이라면 G80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웅장한 느낌은 GV80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디자인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출시가 되었던 GV80에서 제공되지 않는 디자인의 휠도 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이죠. G90에서 제공되는 휠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단인 G80은 SUV인 GV80에서 제공하지 못한 좀 더 고급스러운 감성과 편의 장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외부 디자인에서 G90에서 제공하는 DC 타입 휠이 그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인 G90에서는 전면에 245, 45R, 19인치 타이어하고요. 후면에는 275, 40R, 19인치가 제공이 되었는데 3세대 G80에서도 동일한 사이즈가 제공될지는 추후에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V80을 시승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능 중에서 한 가지 기능이 추가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기능이었을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능이 새롭게 제공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주변 차량이 내 차량 주변에 다가오고 또 멀어지는 모습을 사이드 미러의 도움 없이도 전방만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 운전 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쳐다보고 있다면 시선을 이탈하지 않게 하는 도와주는 이 점이 좋았습니다. 요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12번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세단 형상으로만 표시가 되는데 고가의 수입 차량에서는 사실은 뭐 세단, 트럭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G80의 가격을 고려해 본다면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많은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 주행 중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언더커버도 꼼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2세대 G80도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하부에 적용된 언더커버가 국산 차량과 비교해 보면 정말 잘 적용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3세대 G80은 한층 더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후면부에서 바라본 하부의 사진입니다. 언더커버의 경우 현행보다 한층 더 적용 부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량화 소재가 새롭게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후륜바퀴를 움직임을 도와주는 멀티링크에 알루미늄 소재가 새롭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쓴 점을 제법 발견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출시 후에 하체 부분의 다른 점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각형 디자인의 크리스트 그릴과 유사한 머플러 팁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디자인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고 최초의 티저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 디자인을 형상화한 크롬 포인트가 후면 디자인의 새로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디자인을 처음 발견하고 유니크한 느낌과 함께 이 부분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촬영을 보니 기대보다 멋지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엠바고가 풀리게 되면 집중적으로 외부 디자인에서 이 부분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초로 포착된 실내 디자인을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렬 공간의 세부적인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3세대 G80의 실내 디자인은 지금까지 몇 장만 겨우 포착이 되었는데 고급 사양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관심있게 그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하위 트림과 고급 트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이에 있어서 GV80보다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감성 수준은 먼저 출시된 GV80 또는 이전 세대의 G80보다는 G90 쪽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테일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G80 먼저 포착된 사진인데 1열의 중간 정도의 트림으로 보이는 위장막 사진입니다. 먼저 출시된 GV80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요. 단조로운 패턴의 천연 가죽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통해서 펀칭과 파이핑이 적용된 내장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트 2로 30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퀼팅과 파이핑에 적용된 나파가죽 그리고 스웨이드, 우드 트림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최초로 포착된 고급 트림의 1열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열 스피커의 위치를 포함한 도어 트림 쪽까지 세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시에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차이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첫 번째 차이점은 시트의 패턴이 다르죠. 또한 2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후속 모니터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속 모니터 사진은 이번에 처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디테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시트의 디자인 패턴입니다. 고급 사양의 경우 고급스러운 Y자 물결 형상의 패턴이 제공됩니다. 국내의 고급 차량에서는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나파 시트가 고급차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차량에서 이렇게 제공되다 보니 조금 식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Y자 물결 형상은 우아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패턴은 자판과 등받이 그리고 도어 트림까지도 서로 다르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후속 모니터입니다. 2열 승객을 위한 후속 모니터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최초로 이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양에서 패키지로 제공될지 또는 고급 사양에서만 제공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힘든데 후속 모니터의 경우 가격에 있어서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 G80에서 제공되는 후속 모니터와 디자인에 있어서 훨씬 개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상위 차량인 G90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후속 모니터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90에서 뒷좌석 듀얼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후속 모니터의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죠. 세 번째 차이점은 도어 트림의 디자인입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다 보니 실제 차량과는 보시면 실제 차이가 크겠지만 고급스러운 투톤 컬러의 세 개의 스피커가 고역, 중역, 저역으로 분리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입 차량에서 제공되는 별도의 패키지처럼 디자인을 조금 차별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드 트림과 리얼 메탈 마감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GV80 쪽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앰비언트는 이 부분에서 제공할 것 같은데 G90과 비교해도 될 만큼 감성 수준이 보다 높아졌습니다. 디테일한 2열의 사진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GV80과 달리 2열 암레스트에 2열 통화 컨트롤러가 제공됩니다.
2열 암레스트 컨트롤은 GV80에서 제공되지 않으면서 사실 아쉽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제공 여부에 따라서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3세대 G80 2열과 현행 G80을 비교해보니 디자인을 포함한 세월의 차이점을 쉽게 느낄 수 있네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겠죠. 2열의 실내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에 적용된 Y자 물결 형상은 볼수록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2열 암레스트에 적용된 컨트롤러 마감 소재의 리어로드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현행 G80에서는 리어로드가 아닌 플라스틱 마감으로 정의되었죠. 플래그십 G90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워커인 스위치와 시트벨트의 색상은 인테리어, 컬러에 따라서 동일한 색상이 제공됩니다. 물론 프리미엄급 차량이니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것이겠죠. 후성 모니터의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메탈 베젤이 제공되어 있는데 G90의 모니터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G90에 적용된 후성 모니터 디자인입니다. 동일하죠? 1열과 마찬가지로 2열도에도 총 3개의 스피커가 제공됩니다. 고역, 중역, 저역을 별도로 나누어서 괜찮은 음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열 선쉐이드의 경우 GV80에서도 전종식으로 옵션으로 제공했죠. G80에서도 이 부분이 전동식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한 옵션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G80은 세단이기 때문에 후석, 리어, 윈도우 커튼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전동식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색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블랙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를 볼 수 있는데 헤드레스트 뒤쪽 공간은 브라운 색상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층 유니크하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열과 2열의 디테일한 공간을 최초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진을 제보해 주신 익명의 구독자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UV인 GV80이 먼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G80의 실내 공간도 그동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을 것 같네요. 세단인 G80과 SUV인 GV80과 외부 디자인을 포함한 실내 디자인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G80과 GV80 외부 디자인의 차이점을 모르신다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연목구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정보가 공개된 것 같습니다. 3세대 G80은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네이버 카페 GV80에 따르면 25일 전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조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여러 번 지연과 지원을 거듭했기 때문에 당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80과 GV80의 실내 디자인 차이점과 함께 세부적인 디테일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